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 제2회 산업안전 기사 필기 기출 문제 중에서 마지막 과목입니다. 여섯 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 기술 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과목의 성격상으로는 고득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볼 때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보통 6과목은 한두 문제 틀리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요, 세 문제, 많으면 한 네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네 문제를 제외하고 또 다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건설 현장에 급부집 동발이 설치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급부집 동발이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요, 내용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다른 건 우리가 못하더라도 최소한 파이프 서포트에 관련된 사항은 꼭 좀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파이프 서포트에 관한 사항은 숫자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숫자가 3, 4, 그리고 3.5, 그러면 2, 2. 기억나시죠? 뭐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 숫자만 딱 적어도 아, 저 내용하고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은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4는 4개 이상 볼트나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이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5m를 초과할 경우에는 높이가요, 2개 방향으로 2m 이내요. 죄송합니다. 2m 이내마다, 2m 이내마다 두 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사용해서 변이를 방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외우기가 좋아요. 3개 3, 4.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3.5를 초과할 경우 2m 이내마다 두 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를 사용해서 수평 연결재의 변이를 방지해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수평 연결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좌굴 방지겠죠. 그죠? 예.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휘어지는, 이걸 우리가 좌굴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 좌굴을 방지해 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어떤 수직도를 향상시켜 준다든가 동발이 이탈을 방지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좌굴 방지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파이프 서포트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두 개 방향으로 수평 연결재, 잘못됐죠. 방금 봤지만 3.5m를 초과하는 경우, 그래서 4.5가 잘못되었습니다. 3.5m라고 가야 되겠죠. 옳지 아니한 것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셔도 아, 다 맞는 내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꼭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102번, 고소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했습니다. 고소작업대에 관련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다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강조해 드린 거 있었죠. 특히 고소작업대에 있어서 안전율은 꼭 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안전율에 관한 사항이 나왔는데요. 답은 3이 아니죠. 그죠? 와이어 로프나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안전율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율. 일단 안전율은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파괴 하중. 가장 간단한 공식이죠. 파단 하중이라고도 하고 파괴 하중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나누기에서 최대 사용 하중. 이 공식을 적용해서 계산 문제로 우리가 안전율을 구할 수도 있고 안전율과 최대 사용 하중을 주면 파괴 하중을 구할 수도 있고 파괴 하중과 안전율을 주면 최대 사용 하중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응용된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율 값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안전율 값은 중요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예, 계단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504 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500kg하고 4였죠. 그죠? 계단에서의 안전율은 4가 나오고요. 그 다음, 항타기, 항발기에서의 안전율이 5인데, 고소작업대에도 나오는 안전율은 5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단의 4와 항타기와 고소작업대는 같은 5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우리가 안전율로 알아야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양중기에서 와이어로프 등의 안전율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달비계에서도 안전율이 나오죠. 그죠? 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나머지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는 1번에 있는 이 사항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율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